이번 시간은 C# 마이너 스케일 만들기입니다. C# 마이너의 위치를 체크해 주시고요. 이게 근음이죠? 근음을 중심으로 2도와 3도, 5도와 6도를 반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. 암기법은 온, 반, 온, 온, 반, 온, 온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C#으로부터 우리 한번 출발 또 해보도록 할게요. C#의 온음은 네, D#이 되겠죠? 자, D#의 반음은요, E가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E의 온음은 한 칸, 두 칸, F#이 되는 거고요. F#의 온음도 G#, 이렇게. 자, 그 다음에 G#의 반음은 A가 되겠습니다. 그럼 A의 온음은요, B가 되는 것이고요. B의 온음은 C#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C# 마이너의 해당 음계들을 체크해 봤고요. 정답하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네, 정답의 음계는 C#, D#, E, F#, G#, A, B, C# 이렇게 되겠습니다. 조표에는 파도 솔레라는 곳에 샵이 붙게 되고요. 총 샵은 4개입니다. 그럼 C# 마이너와 같은 음계를 사용하는 스케일은 무엇이 있는지 볼게요. 네, E 메이저 스케일도 파도 솔레에 샵을 붙게 하는 스케일이 되겠습니다. 그리하여 E 메이저 스케일과 C# 마이너 스케일은 뭐다? 같다.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